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프입니다. 오늘은 베이스 기타 즉흥 연주 도레미만 알면 된다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기존에 올렸던 베이스 기타 레슨 영상이 너무 딥하게 알려준 것 같아가지고 베이스 기타 레슨을 새로 다시 시작했어요. 아예 전에 올렸던 영상을 다 내려버리고, 만약에 전에 올렸던 영상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블로그로 따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는 제가 다그 미등록으로 올려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수 있거든요. 근데 블로그 가면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쪽으로 보셔야 해요. 근데 앞으로 올리시는 것만 계속 보셔도 될것 같아요. 레슨 난이도는 약간 전에 제가 레슨하던 스타일보다 좀 많이 쉽게 갈 거예요. 왜냐면 전엔 좀 어려운 말도 많이 섞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쉽게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고 빠르고 살짝 야매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야 배우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올거 아니에요? 그게 노림수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베이스 기타 즉흥 연주 도레미 세 가지 음만 알면 된다, 세 음만 기억하라 인데, 생각보다 이제 즉흥 연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즉흥 연주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냥 재밌게 놀고 싶어서겠죠? 그래서 실제로 즉흥 연주를 많이 배우러도 다니고 많이 혼자서 연구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늘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즉흥 연주를 못했던 이유, 만약에 지금 영상을 클릭하셨는데 나는 스케일도 다 알고 베이스도 어느 정도 잘 치고 웬만한 곡도 다 카피 잘 하고 잘 하는데 즉흥 연주가 안돼 하는 분들,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경우가 가장 큽니다. 일단 첫 번째, 자신감 부족. 뭐 혼자서 할 경우에는 자신감 부족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도 자신감이 엄청 없는 편이었어가지고 남들 앞에서는 되게 못했는데 혼자 할 때는 얼추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아, 죄송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두 번째 가장 큰 문제. 본인은 이제 스케일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막 C 메이저 스케일을 내가 할줄 알아 하면, 아, 녹음을 안 켰네. 아, 일단 앞에 설명할 때는 음질 좋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요. 귀찮아서. 아무튼 내가 메이저 스케일을 안 돼. 근데 쳐보세요 하면, 선생님, 이거 맞죠? 이래요. 그러니까 메이저 스케일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한 옥타브밖에 모른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밖에 못 해요. 내려가는 거 쳐보세요 하면, 일단 도에서는 잘 하거든요. 그러면 미에서 쳐보세요 하면,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되셔야 돼요. 이게 되시고,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보이셔야 됩니다. 다 보이시는 게, 이제 그 C 메이저 스케일을 끝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키 해보고, 다른 키 해보고, 그리고 이거만 다 보인다고 사실 다된게 아니라 한 번에 기판이 쫙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막 나중에 가면, 아사이! 미쳤나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또칠수 있게 되고, 제가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난 즉흥 연주를 싫어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본인이 스케일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난 불도 다 들어오고 다 되는데 안 된다. 제가 이랬었거든요. 전공할 때, 어릴 때 7, 8년 전? 예,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리듬 사용이 문제인 거예요. 리듬 사용이.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스케일만 알면 그냥 스케일만 막 후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박자 개무시하고 리듬 개무시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외웠어 하고 그냥 지자랑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사람이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말을 전달할 때도 주제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야, 말 말고 글이라고 합시다. 예. 글을 쓸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야 사람들이 한 번에 보고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근데 평소에 친구랑 막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말하듯이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 이 X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음악을 할 때에도 아까 제가 했던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봐요. 그 대신 테마를 정해서, 테마를 정하는 게 뭔지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일단 그냥 느낌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저도 뭐가 나오는지 모르게 막친 거고, 이번 거는 들어가기 전에 자, 이 미라는
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파미 아까 내가 어떻게 줬더라?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서 솔파미 하고 그 다음 거 기억 안 나거든요. 아무튼 결국에는 이 솔파미에서 미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파미 그리고 솔파미 한 번 더 반복하고 솔 하고 내가 도쳤나? 이렇게 쳤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음이 뭔지를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이 다음 뮤트 가능하면 원박이 나오면 이뻐요. 그 원박이 이뻐 보일 수 있게 올라가는 음을 그려주든가 내려가는 음을 그려주면 되게 이쁘게 이렇게 펀치감 있게 확 하고 치고 들어가거든요. 아까는 솔파비로 내려갔죠. 이제 올라가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할 건데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치는 걸 하기 위해서 도랑 레랑 미만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가능하면 한음만 먼저 쓰는 걸 연습하는 게 좋은데 한음만 쓰는 거를 유튜브 컨텐츠로 올렸다가는 아무도 안 보고 이 뭐야 하고 그냥 나가버릴 것 같아서 3을 좋아하는 한민족이니까 3개의 음으로 하자 하고 도, 레, 미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도레미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도레미도 나쁘지 않은데 가능하면 솔로 할 때는 고음으로 가주세요. 솔로 악기가 고음에 있고 오늘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일단 쳐보세요. 쳐보면 알아요. 이 왜 높은 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높은 도레미가 여기 있거든요. 10, 12, 14 플랫 2번 줄이에요. 1번 줄, 2번 줄 가장 얇은 줄, 높은 음이 1번 줄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말고 더 높게 17, 19, 21 이렇게 세 개를 주로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도레미랑 이렇게 도레미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 제일 먼저 리듬을 모티브로 정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도레미 가지고만 모티브를 정하기엔 너무 한정적이고 뭔가 음으로 규칙성을 만들 생각하지 마요. 처음에는 무조건 박자로 규칙성을 만들어요. 쉽게 무조건 쉽게 어렵게 막 나는 쉬 잘하니까 막 어렵게 막 하지 마요. 처음에는 무조건 쉽게 반복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아 베이스 트랙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디 트랙을 만들었네. 아 시발. 아 그리고 지금 지금 시발 지금 틀게 될 MR은 제가 뿌릴게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잠깐만 한번 듣고 갑시다. 한번 쭉 들어요. 한번 쭉 듣고 테마 뭐로 할까? 리듬 뭐로 할까? 딴딴딴 따다단 따단 딴 딴따단 뭐로 할까? 하다가 두 번째 코러스에서 뭐 하나 정해서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나도 뭐가 나올지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왜 고텐션 됐냐? 더 없나요? 더 없나요? 하면 다른 주법을 써봐요. 응. 아까 제가 슬랩이랑 핑거 했었죠? 뭐식이냐. 자, 그러면 태핑도 한번 써봐요. 어려울 거예요. 태핑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대충 쓰는 걸 보고 나면 이제, 아,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하고, 근데 이게 좋은 솔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할수 있다만 보여주는 거지. 도레미만 가지고 좋은 태핑 솔로 만들기 너무 힘들거든요. 아무튼, 대충 후려서 갈겨 봅시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도레미만 가지고. 너무 어렵다. 미안합니다. 괜한 짓거리를 한것 같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쉽죠? 매우 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서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기억해야 될건 뭐라고요? 첫 번째, 테마 잡아야 돼요. 테마를 뭐로 잡는다? 리듬으로 잡는다. 두 번째, 아이고, 내가 설명 안 하고 그냥 했구나. 두 번째, 지금 들어도 돼요. 두 번째, 그 테마를 반복한다. 이제 그 반복할 때는 마디를 일단 셀줄 아셔야 돼요. 다음 마디에 들어왔을 때한번더 반복해주기, 한번더 반복해주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쳤던 게 만약에 내가 생각한 음이랑 다르게 들어간다고 해도, 반복을 하는 순간 그 멜로디는 틀린 멜로디가 아니게 돼요. 심지어 원의 텐션이 찍히더라도 틀린 음이 아니게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어보이드를 쓴다든가 하면 이제 조금 틀린 음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제 슬픈 느낌이 나고 뭔가 몽환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쳤던 그 모티브라는 게한번 반복하는 패턴 말하는 거예요. 그 모티브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음을 썼는지, 어떤 박자를 썼는지 그대로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워요. 반복하기 가장 쉬운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더 나가고 싶다 하면 모티브 반복을 박자만 그대로 유지하고 음을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발전된 거는 박자도 다르게 하는데, 음을 가지고 모티브를 쓰는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아니, 다음 시간이 근데 있긴 할까? 귀찮아가지고 안할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리고 세 번째, 계속해서 다른 모티브를 만드셔야 돼요. 계속. 다른 모티브, 새로운 리듬, 새로운 음. 처음에 도로 시작했으면 레로도 시작해보고, 위로도 시작해보고, 도로 끝나보고, 레로 끝나보고, 위로 끝나보고.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냥 수학처럼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음악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수학도 너무 못해요. 라고 하면, 이게 제가 말이 수학적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 산수거든요? 그냥, 오른발부터 걸을 거냐, 왼발부터 걸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거 못하면, 그냥 음악아. 각오, 힘에마셔. 거의 장애인 아닌가? 고래와 교대기다나.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또 이게 다잘 된다. 아시면, 벌스, 브릿지, 사비, 나눠가지고, 느낌을 다 다르게 해주세요. 벌스, 브릿지, 사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하하하하하하. 제가 첨부할 MR에,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 보통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인트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걸 인트로로 안 쓰고 그냥 벌스로 쓴 거예요. 이거. 이게 그냥 벌스예요. 노래 발라드 같은 거로 생각하면 쉬운데,
발라드 같은 거 보면 거의 코러스에서 막 위로 지른다던가 아니면 막 3단 고음 나온다던가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기 전에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단계 그거를 벌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 벌스에서는 똑같이 노래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무조건 노래랑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무조건 노래랑 똑같이.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뒤에 터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무조건 평범한 곡이라면 그럼 그 터지는 구간을 위해서 미리 처음에 힘을 아껴둬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레미를 예를 들어서 도레미를 이런 라인까지 칠 수 있어 라고 해도 아 일부러 이렇게 친 거예요. 일부러 이런 저급한 라인을 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칠 테니까 아마 가장 많이 치는 라인이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뒤에 터지는 구간으로 남겨두고 앞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쉬는 거죠. 적절한 부분에. 그리고 사실 코러스에서도 쳐주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벌스에서 한 옥타브 낮게 했다가 코러스에서 한 옥타브 높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벌스에서 높게 했다가 코러스에서 낮게 하는데 좀 현란하게 가준다든가 하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 다 때려치우고 일단은 그냥 세워주죠. 그냥 벌스, 브릿지, 코러스 느낌이 바뀌는 것만 그냥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드럼이 추가됐네 하면 느낌 바꿔요. 여기서 느낌이 조금 바뀌었네 하면 바꾸고 이거 느낌을 모르겠으면 각오 기미마셔. 아니야, 이것까지 설명해주는 건 솔직히 고래와 교대기다나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느낌으로 아세요. 느낌을 아실 거예요. 모를 수가 없지. 즉흥 연주가 뭔지를 알고 검색을 하신 분이 그 느낌을 모를 순 없... 아니야, 있을 수도 있... 코너로 기대나요. 모르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완성됐을 때 MR을 내가 지휘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돼서 진짜 MR은 나를 받들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내 이 예쁘고 아름답고 현란한 소리를 들어라 할 수 있게 최종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도레미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아니 할 수 있어. 도레미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음악에 안 되는 건 없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다음 영상을 제가 올리지 않을 다음 영상을 제가 올릴지 안 올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올린다면 그 영상도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즉흥 연주를 완성을 하시는 방식으로 네 지금까지 뭐 몸이 아파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뒤집음 다 자르고 편집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편의상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대충 편집해서 올리는 점 정말 죄송한데 빨리 나와서 좀 더 스무스하고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이상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 즉흥 못한 사람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 그리고 즉흥 잘하는 사람도 이걸 알면 좋은데 알지 맙시다. 즉흥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이거까지 하면 진짜 괴물 돼요. 안 돼.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끝!